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마랑입니다. 자, 오늘 귀중한 손님 모셨습니다. 자, 맨몸 운동 유튜버. 그쵸? 안녕하세요. 네, 저는 새벽방 우구식입니다. 네, 지금 저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철봉인데요. 공원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이 철봉. 그렇죠. 근데 이 철봉으로 할 수 있는 운동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몸을 만드시는 분들에게서는 정말 좋은 운동이 될 수 있고 기구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저보다는 좀 더 맨몸 운동에서 좀 전문성을 지니고 있는, 제가 알고 있는 인맥 중에 한 분이신 새벽방 고구식님을 제가 이렇게 모셔왔고요. 자, 그러면 새벽방님, 네, 저희 한번 배워보도록 할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제가 평소에 많이 하는 운동 중에서 이 철봉을 가지고 하는 운동이 있는데, 철봉에서는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턱걸이가 있죠. 이게 모두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것만 기본적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제 맨몸 운동 큰 부류로 봤을 때는 철봉에서 이제 턱걸이보다 상위 후환인 기술인 머슬업이라는 기술들도 있고, 이런 기술들이에요. 아, 이제 벌써 지금 머슬업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있고, 네, 지금 안 되고, 이거 말고라도 다른 각도로 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어요. 잠깐 좀 매달려 보세요. 잠깐 잡아만 주세요. 여러분, 이거 주세요. 지금 세파님 전완근 자체가 굉장히 탄탄해요, 여러분들. 저보다 더 탄탄한 것 같아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게 소나기 힘이 지금 전완근에서 되게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걸 좀 여러분들 좀 멋있는 전완근 갖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철봉 쪽으로 많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쵸. 철봉도 네. 좋은 운동이 되고, 전완근 매달린 데서 많은 힘을 쓰기 때문에 네. 단련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이제 순차적으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나요? 철봉에서는, 크게 턱걸이에서는 두 가지 정도의 방식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첫 번째는 데드행이라고 해서 어깨를 죽인다 해서 축 늘어뜨린다라는 이런 자세로 매달려 있는 자세예요. 여기서부터 근본부터 끌어올리는 게 데드행 턱걸이라고 많이 부르죠. 오케이. 이 데드행 턱걸이 자세는 이렇게 올라왔다 내려왔다가 또 어깨를 죽이고 이런 자세고, 숄더 백킹이라고 하는 자세는, 뒤에서 좀 보여주시면, 네. 뒤에서 보여주시면, 숄더 백킹이라는 자세는, 데드행은 이렇게 축 늘어뜨리는 거에 반면 숄더 백킹은 한번 잡아줍니다. 끝까지 이렇게 쭉 안 내려가고 한번 잡아줘요. 그래서 여기서 올라갔을 때 장점이 뭐냐, 이렇게 올라갔을 때 끝까지 데드행으로 안 빼기 때문에 힘은 좀 덜 쓰일 수 있지만, 더 반대로 봤을 때 몸매를 만들고 싶어 하신 분들은 등에 고립이 더 쉽기 때문에 숄더 백킹으로 운동을 했을 때는 힘 쓰는 힘에 비해서 효율성이 훨씬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힘을 더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데드행으로 훈련을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제 몸매 위주로 운동을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숄더 백킹을 걸고 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다고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자,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좀 거두겠습니다. 네. 다 차린 밥상에 물 한 잔만 따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말씀하신 데드행과 지금 숄더 백킹의 큰 차이점은 말 그대로 지금 숄더 락이냐 아니면 숄더 언락이라는 얘기인데, 지금 데드행으로 어깨를 풀어준다는 얘기는 말 그대로 견갑골 자체가 굉장히 이제 상방 회전돼 있다는 얘기. 즉 이제 견갑골이 긴장도가 없어요. 근데 숄더 백킹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날개뼈가 하강을 하게 되면서, 즉 날개뼈 모양이 내려가게 되면 긴장도를 유지시킨다. 네. 그래서 수축과 이완 시에 굉장히 이게 광배근에 비해 견갑골 주변의 근육들, 뭐 능양근이라든지 견갑거근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긴장도가 주기 힘들어요. 근데 미리 주었기 때문에 하기가, 그렇죠, 더 수월하다. 근데 뭐 솔직히 제 입장에서 대대행을 선호합니다. 네. 뭐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요? 저는 이제 밸런스를 제일 중요해요. 아,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립 운동하는 거야 당연히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네. 저는 이제 전신 운동 위주로 하면서 모든 근육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달할 수 있는 걸 좀 추구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좀 많이 틀릴 것 같아요. 네. 자, 뭐 대대행 좋아하세요? 아니면 숄더패킹 좋아하세요? 저는 이제 아까 앞에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데드행과 숄더패킹 두 가지를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몸매를 만들거나 하는 목적은 없고 저도 전체적인 힘을 키우는 걸 더 선호하기 때문에 이제 평소에 훈련은 데드행으로 하는 걸 더 선호하고, 이제 혹시나 최대 개수라고 할 때는, 이런 거 할 때는 제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죠. 목적에 네. 따라 틀려요. 그렇죠. 컵이 또 컵이라고 해서 무조건 물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쵸? 우유 따르는 것도 아니고, 먹고 싶은 거 따르는 것처럼 네. 목적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기본 턱걸이를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제 기본 턱걸이만 해도 좀 부족하시다 하시는 오케이. 분들은 기본 턱걸이 이렇게 올라온 자세에서 한 단계 높여서 얼터네이트 그립으로 했을 때 좀 네. 작용 방식이 약간 달라지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또는 여기서 L, L씨 자세를 유지한 상태에서 L씨 풀업을 하시면
무게 중심의 이동까지 있고 그리고 코어까지 같이 단련이 되기 때문에 일반 턱걸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게 됩니다. 그래서 힘을 훨씬 많이 키울 수 있고 네. 그리고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하면은 턱걸이는 기본 턱을 넘는다는 전제잖아요. 네. 근데 가슴걸이, 배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배걸이는 들어봤어요. 네. 이제 말 그대로 턱걸이 위치를 넘어서 가슴 턱을 먼저 찍는 가슴걸이는 이렇게 철봉에 가슴을 최대한 찍는다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더 훨씬 더 많은 턱걸이, 힘이 들어가요. 가슴걸이, 배걸이. 그렇죠. 그래서 훨씬 더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더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 배걸이라고 네. 최대한 배꼽까지 당겨주는 그런 풀업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여기서는 저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립법이 지금 바뀌었는데 왜 바뀐 거죠? 이거는 개인차라고 본인들이 잡기 편한 자세로 하는데 더, 네. 아 지금 배걸이를 하니까 약간 좀 기어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전 네. 클로즈 그립으로 했을 때 좀 더 높이 올릴 수 있게 되고 보통, 보통 사람들은 여기서 LC 자세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야 더 잘 올라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LC 자세를 취해야 더 진짜? 높이 올라갈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저도 한번 해볼게요. 한번 도전해도 될래요? LC 수로 파이팅! 가슴 팍! 저는 여기가 배예요. 배가 여기 있으세요? 저는 배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힘이 많이 들어.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서 LC 자세를 유지한 다음에 오 이렇게 아니 마지막에 상대를 좀 피인 좀 상대로 쓰시네. 그렇죠. 이래서 이제 맨몸 운동 철봉 가지고 전신 다 할 수 있다는 이유가 전반신을 그러니까 전체를 다 쓰기 때문에 턱까지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든 범위까지는 광배랑 이두를 쓰다가 그 수익이 넘으면 이제 삼두를 쓰시네. 그렇죠. 그렇기 아마. 때문에 이걸로도 모든 운동을 할 수 있는 안 얘기 주셔서 제가 못했네. 제대로 해볼게요. 그런 자. 겁니다. LC 세서 삼두! 잘하신 거예요. 잘했나요? 네, 좋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네. 난이도를 좀 줬다? 네. 이제 또 그쵸. 제가 또 다시, 거의 다 이제 밥상 드셨는데, 네. 좀 치울게요. 네, 네,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맨몸 운동은 말 그대로 우리 몸무게로 하는 것이라서, 어떻게 과바로 주기에는 헬스장이, 흔히 말하는 헬스장에서는 좀 힘들어요. 그쵸. 그런데, 아까처럼, 이제 힘에 작용이 들어가는 너비라든지, 그쵸? 아니면 쓰이는 근육이 틀려질 수 있도록 그립 자체를 바꿔준다든지 그쵸? 혹은 무게중심 이동이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요 이제 코어에 가까우면 갈수록 쉬우니까 대개는 이렇게 다리를 뒤로 모으고 풀업을 하잖아요. 그쵸. 근데 좀 어렵게 되려면 이제 뭐 제가 하시는 거 봤는데 몸을 세워서 올리는 거. 네. 그쵸. 그 상태에서 좀 더 어렵게 하면 코어를 쓰게 해서 LC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시면 이제 지금 몸의 무게 중심이라든지 그렇죠? 그립 차이라든지 해서 좀 더 다양하고 그렇죠? 좀 많은 장르의 프로그램을 네. 즐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박사님 제가 치워드렸습니다. 네. 좋은 네. 설명 감사합니다. 네. 네. 네.